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처럼 주기적으로 신체의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듯 마음을 정리하라고 했는데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나가게 돼 있죠. 9개 구멍에서 매 순간 나가죠. 왜 9개 구멍이라 그러면은 뭐 양쪽 콧구멍, 귓구멍, 입, 그러면 5개, 생식기, 항문, 그다음에 눈물 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개 구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땀샘을 보면 땅구멍에서 계속 또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우리는 계속 밀어내죠. 뭐 항문, 생식기, 콧구멍, 눈물 샘, 입, 양쪽 귀, 게다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땅구멍으로 계속 밀어내듯 내보내는데요. 그건 우리가 인지 못할 정도로 나가는 거죠. 그것과 함께 숨 쉬는 동안에도 우리는 감정이라든지 욕구, 욕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기간을 두고 잘라내는 거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오쇼의 장자 강의에서는 머리카락에 예를 들어요. 손톱, 발톱은 넣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손톱, 발톱이나 머리카락을 영혼의 신체 부위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걸 싸서 뭐 이렇게 산에 던지면서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토속신앙 비슷한 그런 기복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필요 없는 그 주기적으로 신체에서 이게 남아서 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체 표피를 보호하는 그렇다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없으면 또안 되죠. 털이 없어도 안 되고요. 근데 자라나는 털은 사실은 머리털이 정말 빠르죠. 자라나는 털을 몸에서 계속 털이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 전체에서요. 그걸 계속 딱 잘라내느라고 정신없을 텐데, 털이 자라는 부위는 남자들의 경우는 뭐 수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있죠. 그러니까 자라나서 버린다는 거는 신체 부위의 털 중에서도 특히 머리 위쪽에 있어요. 그거를 잡고 아마 얘기를 한게 아닐까? 그래서 그 오쇼가 예를 든 거는 부다께서 머리를 잘라라. 이렇게 했던 거는 머리카락을 잘라내라 했던 거는 바로 신체 부위에서 필요 없는 거를 잘라내듯 마음에서도 필요 없는 그런 부위를 좀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몸에 있는 털들은 자라지 않는데 왜 머리에 있는 털들은 자라나서 그걸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정리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뇌에서 이 만들어지는 노폐물, 그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특히 남자들도 눈 주변에 털이 생기진 않죠. 눈썹이 더 너무 빨리 자라서 이걸 잘라야지 하는 경우는 또 없잖아요. 어떻게 빠지면, 아, 이거 안 자라는데 막 고민할 정도인데, 입 주변은 이게 또막 털이 막 자라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오쇼의 장자 강의 얘기는 그냥 머리카락 얘기에서 끝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에코스로 푸는 건데요. 그러면은 입 주변에서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이 막 자라나는 거죠. 여자도 막 남자처럼 자라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잘라 이렇게 닦아내죠. 그리고 잘라내기도 하고 고르기도 하고요. 위에 눈썹도 좀 잘라내기도 하고 정리를 해요. 근데 머리카락처럼 빨리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얼굴에서도 털이 계속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우! 그러면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뭐 이게 구분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자라날 수가 있는데요. 마음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이 준 선물이 아닌가. 정리하면서 마음도 좀 정리해라 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정도로 묵어있는 아주 오래된 그래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그런 마음을 잡을 때가 많이 있죠. 예전에 연애했던 때그 사람은 이랬어 뭐 헤어졌을 때그 사람은 이랬어 이러면서 꿈꾸듯이 그 개념을 이렇게 뭐 말도 안 되게 공상망상처럼 막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서 어렸을 때 청소년 기간, 대학교, 대학원, 뭐, 대학교나 아니면은 뭐, 중고등학교나 뭐, 그때 이제 가졌던 어떤 마음들.
그래서 그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그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거나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피해의식으로 누군가에게 받으려고 하고요. 그때 잘했다고 생각하면 이미 지나간 건데 오직 그거 가지고만 살죠. 이상민 씨요. 아, 나 MC 해머가 하고 뭐 했다, 뭐 했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비웃죠. 그것과 똑같아요. 이미 유효기간 지난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현재 당신을 봐, 빚을 지고 있잖아. 이거를 보면서 이제 비웃거나 또 시작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걸 현재로 가져와서, 그거를 잘라내서 내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을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야 되는데, 정리를 못할 때는 내가 우선 발전이 안 되고요. 주변에서는 비웃음을 사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른 어떤 신체 부위보다 머리카락이 막 떨어져 있거나 발톱이, 손톱이 떨어져 있으면 기분 나빠해요. 뭐 그냥 그럴 수 있어. 나는 주변에 많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럼 그게 음식에 들어가면 어떤가요? 음식에 발톱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머리카락의 뭉터기, 내가 샤워하고 머리 감고 나온 만큼이 들어와서 뭉터기가 음식에 들어갔거나 손톱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갔다. 3종 세트죠? 어떨 것 같아요? 역겹고, 밥맛이 뚝. 만약에 음식점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막 올리지 않을까요? 예, 문제가 될 정도죠. 그리고 처음 산 옷이거나, 이제 인터넷으로 옷을 샀는데 거기에 손톱, 발톱이 있거나, 머리카락이 묻어서 왔다. 그러면, 와우! 막이 정도가 될 정도잖아요. 이거 새옷 맞나? 막이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먼지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기분이 안 나쁜데,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이 있으면 사람들은, 음식에도요, 먼지가 있는 것보다 손톱, 발톱이 있거나,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만큼 감정적이 되고, 이렇게 욱! 하고 올라오게 되죠. 그거는, 필요 없는 부분들, 이미 필요 없어서 나간 부분이고 그만큼 무가치하고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의 정신적인 또는 마음과 몸의 때가 나가서 그 사람의 한 부분이 이렇게 잘려서 나에게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손톱이나 발톱, 머리카락이 주변에 막 널려 있어도 또는 수채구멍에 이렇게 빠져 있어도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한 번쯤은 왜 몸에서, 신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밀어내고 우리가 그걸 정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리하듯이 마음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첫 번째는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모두 그렇게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손톱, 발톱 깎기 또는 손톱 가위, 각자의 머리카락 정리하는 방법이 각자의 방법이 있듯이 그렇게 필요 없는 마음도 각자 정리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너무나 더럽게 느껴져서 빨리 치워야 되듯이 내 마음에서도 그것을 떨궈내면 이미 거기에서 나는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보다 더 지저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인내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은 아우 더러워 뭐 어째 이렇게 얘기하면 너 머릿속에 있는 똥덩어리가 더 더럽다 이 말씀을 꼭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삶에서 우리도 한 번쯤 주기적으로 손톱, 발톱을, 머리카락을 정리할 때마다 내